32장 나일광의 괴물 바로의 죽음. 제12년 12월 초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달로 물을 여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희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로다. 내가 네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 곳,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니울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 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스루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의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전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전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뉘었도다. 거기 매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의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가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국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뉘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33장 파수꾼 네스겔의 책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취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취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취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